나무가 오래되고 커지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더좀 심하게 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. 올해 지금 새로 나오는 새순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참 감람나무, 올리브 나무거든요. 그래서 들 감람나무, 참 감람나무 이렇게 나오는데, 뭐참 감람나무는 참되고 들 감람나무는 거짓,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농부의 손이 닿은 가지치기를 한 거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, 좋은 열매를 맺히겠죠. 근데 그냥 둔 셀바틱한 올리브 나무는 들 감람나무. 예를 들어 들 감람나무가 열매를 잘못 맺거나 열매가 맺혀도 별로 상품성이 없는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열매 잘 맺는 참 감람나무,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요 수는 하나에서 한 3개 정도 살려서요. 잘라서 접을 붙이게 되죠. 바로 그 열매 잘못 맺는 들 감람나무에. 그러면 이제 해가 지나고 접붙여진 나무에 해서 수분이 통하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. 근데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. 로마서 11장 17절, 19절,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 들 감람나무를 접을 붙입니다. 그렇게 되면 들 감람나무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왜 이렇게 하나? 일반적으로 접붙일 땐 그렇게 안 하는데요. 진짜 아주 예외적으로 그 나무가 생명력을 잃거나,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그런 경우는 들 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그 나무를 다시 살리기 위한 아주 특수 처방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농부들도 그렇게 접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.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.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들 감람나무, 이방인들을 접을 붙였다고 합니다. 그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줄기도 아끼지 않고 자르시고 거기다 접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도록 접붙여진 들 감람나무 통해서 열매를 바라시고요. 또그참 감람나무, 올리브 나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. 올리브 밭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번 요 나무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정말 아주 따스한 봄인데요. 또 열매 맺을 가을을 기대하면서 또 여름 더위,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는 한분한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